자, 이제 산장 디펜스 직전인데 굉장히 망한 일이 나요. 이건 이제 폭약이라도 어떻게든 좀 더 해봐야 됩니다. 바로 달려서 이쪽으로 오면은 망했는걸. 저 형을 잡아야지 보석을 떨구는데 저 형을 지금 잡을 수가 없네요. 이럴 때는 이 형을 한번 어그로를 끌어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은 저 형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제자리로. 그러면 그때 재빨리 가서 이렇게 해줍니다. 아하. 자, 일단 여기서 이 아저씨를 잡고 이 할머니를 잡고 그리고 여기에 이 아저씨를 잡으면서 터뜨려주고 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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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총탄약을 지금이라도 만들면 그래도 이거는 맞네. 아이씨. 망했습니다. 아주 거하게 망했습니다. 아주 거하게 망했어요. 여기는 진짜 뭔가 이렇게 공략이 있는데 그것도 그 뭐냐 결국은 피지컬이에요. 그것도 피지컬이에요. 결국은 이것도 뭐 공략이 있는데 피지컬이에요. 공략이 있는데 공략이 없는 거죠.
공략이 있는데 공략이 없다. 그것이 바로 피지컬의 마술입니다. 야, 아, 진짜. 아, 진짜. 야, 이거를 꾸역꾸역 지금 음? 하고 있는 게 신기하다. 야, 이걸 꾸역꾸역 지금 음? 통과한 게 신기합니다. 지금 제일 신기한 건 이걸 꾸역꾸역 통과했다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걸 통과했다고? 이거를 꾸역꾸역 통과하긴 했는데 도저히 이걸로 지금 통과를 했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거 지금 굉장히 망했어요. 소총 탄약이 너무 부족해. 소총 탄약이 너무 부족해. 어떻게든 얘를 써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지금. 그러면 방법이 핸드캐논을 잠깐 쓰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핸드캐논을 잠깐 꺼내서 쓰는 방법도 있어요. 한 방에 하나씩 보낼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면 가봅시다. 일단은. 와이, 젠장할. 형, 제발 좀. 아, 저 위에 그 이상한 아저씨가 어그로 끌려갔고 잠깐 그 저장 못하게 된 그 상황 때문에 지금 꼬였어요.
이거를 보관고로 그냥 보내고. 바로 옆에 소재 L이 하나 있으니까 그걸로 소총탄약을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진짜 공략이 없어. 오로지 피지컬이에요. 그거밖에 없어, 진짜. 이걸로 이제 소총탄약을 제조를 하고요. 1, 2, 3. 아이고 망했어 또. 아, 또 망했어요. 이거 봐요. 절대 못 따라해요. 아, 진짜! 아, 진짜! 절대 못 따라해요. 아하이 진짜. 아,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아, 이거 봐요. 안 됐잖아. 방금 왜 안 된 거야? 방금 그게 왜 안 된 거냐고.
아 진짜 여기는 그냥 트레이너를 쓰세요.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게 정답이야. 트레이너를 쓴다. 그게 정답이에요. 여기는 여기는 다른 정답 방법이 없어. 아 이거 봐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래놓고서 이걸 깨라고. 따라하면 쉽다고. 뭐 따라할 수가 있는 걸 따라할 수가 있는 걸 해놓고서 따라하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 부분 이 구간은 공략이 없어요. 진짜로 공략이 없어요. 오로지 피지컬과 운입니다. 100% 피지컬과 운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뭐냐 아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뭐 몇 킬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도움이 되긴 돼요. 그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도움이 되면 뭐래. 실행을 못 하는데. 아 젠장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만 그 도움이 안 돼.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그 도움이 안 돼요. 아 진짜 아까 이상한 그 이상한 아저씨 때문에 이 위에 있던 그 이상한 아저씨 때문에 꼬였어요. 저 위에 있던 이상한 아저씨 때문에 얘가 아 그것 때문에 얘가 이게 안 돼요. 보석을 먹어야 되는데 아니 위에 그 이상한 아저씨 뭐야 대체. 아 진짜 환장하겠다. 이 위에 있던 그 이상한 아저씨 때문에 꼬여갖고 됐다. 아이씨
망했어 또! 또 망했어! 또 망했어! 또 망했어! 또 망했어! 또 망했어! 그냥 망했어요 이것도. 아 그러니까 뭐 환장하겠네 진짜. 이건 망했어요. 망했으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